안녕하세요. 탁장입니다. 오늘은 햇빛에 말리지 않고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무말랭이를 맛있게 무쳐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무 750g, 설탕 350ml, 물은 깨끗이 손질해서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. 무말랭이 말르듯이 썰면 됩니다. 한 1cm 간격. 자, 두께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. 수분 빠지면 이것도 얇습니다. 쓰는 거는 자기 취향이에요.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. 수분 빠지면. 설탕으로 이렇게 재주세요. 자, 요래가지고 2-3일 놔두면 됩니다. 제가 미리 담가놓은 게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 3일 전에 제가 담가놓은 것입니다.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됐죠? 요걸 건져서 한번 묻혀볼게요. 요 끼서는 음식한테 쓰시면 돼요. 자, 물에 씻지 않고 바로 갑니다. 자, 고춧가루 100ml입니다. 잡쌀풀 4스푼, 물 50ml에다가 잡쌀가루 반스푼, 그래서 풀 썼습니다. 까나리 액젓 1스푼, 새우젓 1스푼, 마늘 1스푼. 먼저 여기다가 조청 2스푼 끼서 넣어도 돼요. 무에 끼서 2스푼 넣어도 됩니다. 조청으로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쪽파 5뿌리 잘랐어요. 그리고 이거는 고추님 말린 거 불려서 50g 돼요. 한 줌 됩니다. 여기다가 넣어서 무치면 됩니다. 진간장 2스푼 넣을게요. 자, 단 거 싫어하신 분은 조청 빼시고 하세요. 좀 달달한 게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. 고추잎이 없으신 분은 미나리 넣으면 한 거 타이 맛있습니다.